새싹보리님 최저 보험료 얼마일까요? 몇 년 갱신형일까요? 일단은 이 상품은요 20년나 90세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한 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저 보험료는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5세든 15세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많은 내용 설계를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사생명 골절 진단시 600만원 어떤 내용으로 가입이 되고 또 보장이 되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살짝 쿵, 네 살짝 쿵 넘어져도요 일단은 쉽게 골절될 수 있는 골다공증, 예, 골다공증 골절 진단비, 더 간편한 신골절 진단금이 일단은 탑재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표준형도 있겠지만 더 간편한 325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골다공증 동반 골절에 대비하세요. 네 여기 보시면 골다공증 골절 시에 진단금이 추가로 나오고요. 특히 손목 골절이죠. 200만원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 시에 100만원 그리고 수술 시에 플러스 알파로 100만원이 좀 더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 시에 골절 진단금 50만원과 골다공증 골절 진단금 50만원이 추가로 나온다는 거죠. 자 대퇴부 골절 시에는 900만원 나오는데요. 특히 골다공증 골절 시에는 600만원과 수술 시에는 300만원이 중복해서 묶고 더블로 가! 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 시에는 골절 진단금 450만원과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 진단금 250만원이 함께 나온다. 자, 그러면 척추 골절 시에는 무려 500만원 진단금이 나오고요. 골다공증 골절 시에는 200만원과 수술 시에는 300만원.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 시 골절 진단금은 150만원과 그 다음에 골다공증 골절 진단금 50만원 무려 200만원이 같이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요런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신골절 보장 특약인데요.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45세 기준으로는 6,700원 50세는 7,090원, 55세는 7,400원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보다 뼈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45세 기준으로는 8,700원 정도, 50세 기준으로는 11,560원, 그리고 55세는 14,71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저 보호망이 관절 수두가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 시에 후유장애 수술비 2,780만원 설명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찬바람 불기 전에 무릎이 시리면 초기 관절염부터 말기 관절염까지 라이나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 플랜도 그 전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그 다음에 관절 질환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비, 중증 무릎 관절 연고 성살 진단금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거의 만원, 2만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관절염 집중 플랜 가입 후에 한쪽 무릎 관절 습관절인데요. 일단은 관절 수술을 하시면 관절경 100만원 그리고 관절경 이외 수술이 20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중기 때는 동종 제대혈 중간염, 일단 줄기세포, 여기 보면 약명은 카티스템, 그리고 일명 히딩크 주사인데요. 여기서 600만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증 무릎 관절 연골 손상 진단금 500만원과 관절경 수술비 100만원. 그리고 말기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1,1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인공관절 치환술 300만원과 관절경 이외의 수술비 200만원. 그리고 장애보험금 600만원 요렇게 모든 걸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병이든 재해든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다면 장애지급률 20%까지 최소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질병이든 보장은 더 간편한 질병장애 보장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관절질환 관련 특약 보장은요 일단 더 간편한 관절질환 수술비가 일단은 관절경 수술시 그리고 이외의 수술시에는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관절염, 관절염으로 인한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했을 땐 50만원 그리고 5대 실버죠.
간질환, 폐렴, 천식, 녹내장, 신분적으로는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M영양소부터 M34까지 진단을 받으면 연골병증으로 인해서 관절염 진단비를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골라놨는 좋은 특약에 보면은 수두비와 성인 주요 질환 수두비 그리고 실버 특정 수두비까지 이 모든 걸 넣어봤자 보험료가 얼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